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1장 23절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1장 23절로 27절 말씀. 우리 마음을 같이 해서 21장 23절부터 27절까지 한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여 평강하며 안일하고 그 그릇에는 젖이 가득하며 그 골수는 윤택하였고 어떤 사람은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였어도 이 둘이 일반으로 흙 속에 눕고 그 위에 구더기가 덮이는구나. 내가 너희의 생각을 알고 너희가 나를 해하려는 계율도 아노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 욥기 21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외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친구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를 대변합니다. 이 세속적 지혜의 논리는 한마디로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는 겁니다. 이게 법칙성 속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세 친구들은 지혜를 가지고 있는 듯 하나 적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도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그 폭이라는 것이 우리가 법칙성으로 이해하는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갚으셔서 그로 깨닫게 하셔야 할 것이다 라고 이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 하면 결국 이세 친구들은 이땅 가운데서 이 고통을 당하는 그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해서 오는 것이고, 욥의 고통 역시도 욥의 죄악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회개하고 나아갈 때에 그 의인의 형통함으로 갈수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분명히 신앙적인 진술이고 틀림이 없는 듯 보입니다. 그런데 이세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의인은 형통하고 악인은 멸망한다라는 이 폭이 얼마나 넓은가 하는 것을 다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알고 있지만 그게 온전하지 않는 것이죠. 이런 게 법칙성으로 이해할 때 나타나는 오류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법칙이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3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은 악인에 대해서 욥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악인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악인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평강하고 안일하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골수도 윤택하고 또 어떤 악인은 죽도록 마음의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의인도 마찬가지죠. 어떤 의인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평강하고 안일하기도 하지만은 또 어떤 의인은 마음의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죽음의 그 현실만이 동일할 뿐이지 결국은 이 외형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는 게 욥의 논리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동일하지요. 아, 의인이 다잘 되는 것 아니고 악인이 다 잘못되는 것 아닙니다. 어떤 악인들은 잘 먹고 잘 누리고 잘 살고 세상적으로 떵떵거리면서 지내는 사람들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또 신자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는 가운데서도 고통의 연속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욥이 이야기하고 있는 초점은 인생의 그 성공 여부를 외형으로만 볼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시편 34편 19절의 말씀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신다라고 증거합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생각들은 한계가 있고 제한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넓은 그릇 가운데서 우리는 보고 이해하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 친구의 이 법칙성의 사고의 틀에서 인생을 추구해 나아간다면 우리는 성공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돈과 명예와 권력을 쫓아 나아가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러러보고 성공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돈, 명예, 권력, 이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들을 움직이고 자기의 힘을 과시할 수 있는 수단이 됩니다. 이게 오늘날의 경제 논리와 맞물려서 가게 되면 결국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또 경제적으로 넉넉한 걸 통해서 명예를 얻고 경제적인 넉넉함에서 권력을 얻게 될 때에 성공한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증거합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알려줍니다. 오히려 단호하게 얘기하지요. 또 부자가 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아주 어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오히려 이런 걸 통해서 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방식은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세상에서 돈 많이 벌고 명예 얻고 권력을 추구해 나아가는 이 정도 차원에 나아가는 걸 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차원을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 속에서 온전히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돈, 명예, 권력이라는 것은 부산물로, 덤으로 따라올 수도 있고 또 안 주시면 못 받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이 욥의 고백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원리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세 친구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일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의 틀에서 보면 세상의 방식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라는 겁니다. 더 피부에 와닿게 이야기한다면 외형적 성공이 진정한 성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믿음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박국서 3장 17절로 18절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그냥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돈도 없고 명예도 없고 권력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의 관계의 온전함으로 나아갈 때, 그 기쁨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참다운 하나님의 방식, 성공한 인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방식이요. 하박국은 한마디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는 말로 요약을 합니다. 믿음의 방식은 법칙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법칙성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죄를 지으면 벌받고 벌받는 걸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차원의 부분들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으심 가운데 십자가의 곁에 있었던 흉악한 강도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입니다. 그는 평생을 흉악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만큼
그렇게 문제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에 주님께서 그의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법칙성이 아니죠. 법칙성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는 죽어야 마땅합니다.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면 막 살다가 마지막에 믿으면 되겠구나. 그럼 믿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할 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흉악한 강도라도 회개하고 나아갈 때 용납하시는 그 크신 법칙성을 뛰어넘고 계신 하나님의 은총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의인되었다라는 것은 단순히 윤리 도덕적인 차원 이것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윤리 도덕적인 게 필요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이 차원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냐 하는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을 회복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요. 그 믿음은 법칙을 뛰어넘는 겁니다. 법칙은 그가 십자가에 죽어야 그의 죗값을 치르는 겁니다. 그러나 죗값은 치러도 그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구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볼 때에 법칙성에 묶어놓고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를 전체 읽으면서 얻을 수 있는 두 가지의 위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의인이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어려움이 찾아오고 절망의 늪에 빠진 것 같고 아, 그 다음에 소망이 없는 듯 그렇게 어둠이, 칠흑 같은 어둠이 그렇게 몰려와도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의인에게는 고난이 많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는 욥기 1장과 2장을 알지 못한다면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1장과 2장의 내용을 보면 사탄을 향해서 오히려 책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네가 받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욥을 자랑하고 욥의 신앙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예를 걸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가 외롭기도 하고 어려움 당할 때 위로 받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에 하나님의 모든 것을 걸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은 이겨도 되고 뭐 이기지 않아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욥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또 간직해야 되는 위로는 세상의 가치 기준이 인생의 성공 기준 아니라는 것이고 믿음의 크기가 곧 인생의 성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느 상황에 놓여지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나아갈 때에 우리의 영원한 상급은 빼앗기지 않고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믿음 지켜 나아가는 것을 아낌없이 해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인생을 믿음의 경주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바울 사도는 자기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믿음 지켰음을 감사하는 것 보게 됩니다. 오늘도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온전함이 인생의 성공입니다. 세상에서 조금 잃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난관이 있고 그래도 오히려 세임을 갖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에 하나님은 큰 인생, 성공한 인생이라고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소망을 두고 승리하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